잡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림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러두겠고 우리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서 목적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이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겠습니다.